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양시장 아쉽게도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 부재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외국인이 장중 매도로 전환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밤 미증시에 비해서 확실히 선방하면서 출발한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미증시는 경제지표 부진에 하락 마감을 했죠. 하지만 우리 시장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들었는데요. 다소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는요, 흐름이 정말 멀미날 정도로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시원한 상승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더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시간 동안 그 고민 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수요일을 지켜주시는 분이죠. 비전경제연구소의 승준 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기분 좋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김승준입니다. 오늘 시장 좀 약간 좀 지루하시죠? 그 초반에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초반에 상승한 이후에 오장 갈수록 이제 종목들이 좀 늘어지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다소 좀 지루하고 지치고 하실 텐데 아직까지 뭐 나쁘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들 금일도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5월 21일 제시해드렸던 공략주 대한전선이 오늘 목표가 돌파는 물론이고요. 장중 최고가 기준 22%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장이 까다로웠는데도 정말 대단한 수익률이었는데요. 잠시 후에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주목해주시길 바랄게요. AS 시간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커피 쿠폰 이벤트 5월 한 달간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한 장이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인데요. 요즘 시장에 좀 큰 상승이 없다 보니까 좀 잠들어 있는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저희가 이 시장을 깨우는 커피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김승준 세 글자가 들어가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총 5분 저희가 방송 말미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매일 5분 추가로 해서 5일간 전문가의 무료 리딩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준비 했는데요. 어떤 시장이든 내가 종목 대응만 잘한다면 문제 없겠죠. 그런데 이 대응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무료로 도움 드리는 건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종목 고민이나 저희를 향한 응원 메시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장 마감 후에 가장 빠르게 생방송으로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화면을 통해서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주식 파트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772-0289번 또는 023772-0221 하나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보내주세요.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더불어 문자로 노란톡 입장에서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거나 김승준 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동 입장 가능한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장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양시장 좀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 초반만 해도 기분 좋게 상승 출발을 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다소 아쉬운 흐름이 연출된 겁니다. 코스피부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가 경제지표 부진에 하락 마감한 데 비해서 3175선에서 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한 때 3180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여러 차례 등락을 거듭한 끝에 상승폭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0.09% 빠진 3168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수급입니다. 기관이 홀로 지켜준 시장이었고요. 2800억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장중 매도로 전환하면서 300억 원 정도의 물량을 덜어냈고요. 개인 함께 팔면서 2,39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오르면서 964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에 비해서 오늘도 강한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플러스 권역에서 내내 머물다가 결국 0.41% 오른 966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입니다. 개인은 59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관망에 가까운 매도 흐름 연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각각 10억 원, 그리고 240억 원 정도의 물량을 동반 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코스피 기준 진짜 멀미 나더라고요, 오늘. 예, 뭐 아무래도 이제 3,200선 매물 부담감이 있어서 일단은 뭐 아직 돌파를 못하면서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한 뭐 그런 흐름 지속 정도 나오고 있어서 뭐 개인들은 여전히 뭐 좀 힘든, 좀 지루한 그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어서 네. 좀 힘드실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현재 이제 코스피 시장 현재 그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수렴의 모습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야 뭐 목요일, 금요일 이제 이 거래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반등 구간이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상에서 보더라도 이제 이런 그 삼각 수렴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각 수렴이 진행이 되면 한쪽 방향으로 일단은 이 상승 방향이든 하락 방향이든 한쪽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그 점은 일단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자리에서 이제 단기적인 과매수권을 좀 해소를 시켜놨기 때문에 상방 쪽으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소 좀 지루한 흐름이죠. 근데 장 초반에 보면은 이제 테마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전일부터 테마 순환매가 좀 빨라졌죠. 그래서 코스닥은 좀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고점 대비 일단은 하락도 많이 했을 뿐더러 다중 바닥이죠. 삼중 바닥을 현재 만들어 놨기 때문에 테마들 순환매도 또 강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좀 다소 개인들이 좀 매매하기엔 좀 재미는 있겠습니다만 테마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 보면은 추격 매수하셔서 꼭 물리시는 분이 있죠. 급등하는 건 되도록 추격하지 마시고 그 전에 한 두 번 정도 분할해서 가신다 그러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대응에 대한 꿀팁까지 챙겨주셨고요. 공략주 AS 시간 이어서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이죠. 제시해드렸던 대한전선이 오늘 목표가 달성 그리고 장중 최고가 기준 수익률 22.34%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부장님, 이런 시장이 어떻게 이런 수익률이 가능하죠? 일단 뭐 테마도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기관들이나 투신들, 수급들 그리고 이제 그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돌려놓은 종목들은 또 안전하게 좀 리스크 조금 적게 하면서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었지 않나 보이고요. 겸손하게 말씀해주시네요. 네. 일단 뭐 보유하신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직전 고점 부근이죠. 현재 매물대 소화 과정을 현재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요 자리죠, 요 자리.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 하단의 매물대는 이미 이제 여기에서 금일 같은 경우에 대량 거래량 동반해서 좀 그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시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이라면 직전 고점 부근이죠. 여기 자리에서 보시는 요 고점 부근에서 1,710원 일단 목표가 좀 설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찌 됐건 간에 수익 중이시라 그러면 하락했을 때도 수익은 좀 챙기셔야 되니까 여기 저점 부근이죠. 금일 이제 그 장중에 일단 지지받았던 자리로 해서 1,450원 이탈했을 때도 전량 익절 대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1,710원으로 새로운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런 시장에서도 저희와 함께하시면 수익률 팡팡 터진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5월 한 달 동안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 기세가 좀 쭉쭉 이어져야 되는데 뭔가 가다 말고 가다 말아서 좀 급 브레이크 걸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울렁거림을 많이 느끼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커피로 달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김승준 세 글자가 들어가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5일간 무료 장중 리딩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렵다고 느끼실 텐데요. 더 얄밉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장중 대응하는 법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종목 고민 응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요, 저희 오늘은 또 특히나 더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89번, 023772-0221고요. 문자번호 샵 3771번, 유료문자 100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상담 오늘도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문자 온 분들 인사 좀 나누고 가도록 할게요. 네, 먼저 6724번님, 김승준님 하시면서 꼭 부탁드립니다. 비중과 함께 남겨주셨고요. 6766번님, 김승준, 박재은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또 7917번님은 DB하이텍 평단을 낮추다 보니까 많이 보유를 하게 됐다고 좀 너무 답답해서 상담 신청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주린이 분들 많은 이런 좀 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꼭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95번님, 알루코 기다려야 될지 물려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동국제강 문의 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걱정이 많으신 만큼 빠르게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좀 문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자 주신 분은요. 경농에 대한 문의를 주신 분이시고요. 매수가 17,100원 그리고 비중은 30%를 들고 계신 분입니다. 아무래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1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또 더 오래 들고 계셨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장마도 빨리 온다고 해서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 뭐 경농 현재 자리에서 뭐 나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뭐 같이 연관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곡물.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곡물가들이 이제 급등한 이후에 좀 그 조정받고 있는데 일단 곡물 가격 자체도 일단은 이제 반등 구간에 들어와 있고. 다만 이제 그 현재 자리에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뭐 얼마 전에 급등 나올 때 딱 정확히 고점에서 잡으셨습니다. 일단 그래서 경농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동호그룹이죠. 그래서 농약 같은 거 판매를 하는데 농약 제조 판매죠. 그러니까 농약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그 대부분의 그 남해화학도 마찬가지죠. 비료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여름 수에 로 이제 그 거론되는 뭐 에어컨이나 제습기 이런 종류도 마찬가지고 농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해약 같은 경우 이제 비료 관련해서도 이제 차트 한번 훑어보시면은 지난 1월부터 그다음에 이제 또 상승 모습 나왔고 경농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계절 관련해서 이제 그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경농 일단 그 잡으신 가격대가 지난번에 일단 11%대 상승했을 때 정확히 이제 고점을 정확히 잡으셨는데 일단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요. 예,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요인 중에 하나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일단 이제 그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뭐 나쁘진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수급들 자체 이거 큰 수급은 아닙니다만 이런 수급들이 있어야 재차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의미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그 대량 수급 자체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건 특히 이제 대북에도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게 한번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반등 나올 때는 비중이 30%시니까 일단 매수가에 목표가를 매수가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바닥 구간이죠. 쌍바닥 구간이면서 이제 그 이런 저항이었던 자리, 이 자리를 이탈한다고 하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손절가를 15,1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농의 경우에는 좀 고점에서 잡으신 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앞으로 상승 여력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수익 극대화로 나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바로 다음 문자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 6608번님이 주신 문자고요. 한국조선해양 매수가는 137,000원, 비중 20%를 들고 계신데 오늘 좀 오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2년 보유했는데 더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 앞으로 10년 동안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의 전망이 있다고 해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은 되거든요.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그동안 상승했던 피로감 때문에 일단은 조정은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현재 자리에서는 그래도 뭐 매수가보다는 일단 수익 중이시니까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해양 섹터나 이제 벌크 운임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같이 올랐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매수가가 13만 7천 원이시면은 뭐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시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는 잘 하신 겁니다. 보시는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거나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을 텐데 일단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제 월봉상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강한 저항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해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뭐 수주도 마찬가지고 동사도 마찬가지겠죠. 수주가 이제 돼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선반영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보유를 좀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대신 이제 보유하실 때 목표가는 17만 5천 원으로 그러니까 월봉에서 강한 저항대죠. 요 자리. 그래서 목표가 17만 5천 원. 그리고 하락했을 때, 이제 이렇게 중대형주들이 하락을 할 때, 뭐 1%, 2%씩 하락하고, 뭐 때론 이제 많이 하락하면 3% 정도 하락을 하는데, 항상 이게 이제 중대형주들이 손절하기가 오히려 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겠지, 반등하겠지, 올라가겠지, 반등하겠지,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계속 이제 그 추세 하향 이탈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그 고통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중대형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수가 이제 13만 7천 원이시니까 요 자리죠. 그보다 조금으로 하단으로 해서 지지라인이죠. 요 자리를 해서 목표 아니 손절가죠. 12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조선의 양 매수 타이밍이 좋았다고 하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요 이렇게 문자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자 온 것들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103번님, 종목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종목과 함께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7375번님은 장문에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꼭 고민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724번님, 네, 문의 주셨고요. 6766번님, 7917번님, 2895번님, 4747번님, 많은 분들 지금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희를 응원을 해주시거나 고민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요. 저희가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5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서둘러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이고요. 또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도 5일간 진행되는 거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그렇다면요.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신 분은요. 2496번님이시고요. 경남 스틸 매수가 4,365원, 비중 7% 담고 계신데 계속 보유할지 손절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이 정치 테마주로 묶이던데 전망이 어떨까요? 일단 뭐 경남 스틸 일단 정치 테마주로도 일부 엮이긴 하는데 지금 하락 모습 보면은 거의 이제 포스코하고 똑같이 하락한다라고 보고 현재 자리에서 4,300원이시면은 좀 손실 중이시죠? 일단 손실 중이신데 포스코 자체가 일단 그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 포스코 자체가 이제 그 60선에서 이제 지지의 모습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강 섹터 이제 근래 들어서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계속 좀 조정받으면서 좀 힘든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경남 스틸도 똑같죠. 그 흐름 자체는. 그래서 일단은 경남 스틸 좀 보유하셔도 좀 포스코 자체가 그 대장이니까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으니까는요 조금 더 보유해 보셔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다만 이런 자리입니다. 현재 매수가 자체가 요 자리잖아요. 4,365원이시니까 요 자리가 강한 저항이죠. 현재 보시면 저항이었고 계속 저항이었는데 갭으로 띄워서 이제 넘겼다가 결국은 지지를 못 받고 또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그 반등 시에 일단 매수가를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하락했을 때 리스크 관리 자리죠. 여기 이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저기 60선 그다음에 쌍바닥 구간 해서 손절가 3,4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스틸 반등시 매수가 대응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이렇게 문자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자 상담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이어집니다. 023772-0289번, 023772-0221 하나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전화 연결 빠르게 진행을 할 텐데요. 전화 연결 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KTNG를 네. 산 지가 꽤 됐는데 네. 계속 그 자리에만 있어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매수가 비중은요? 81,300원에 네. 5%인데요. 81,300원에 5% 들고 계시고요. 아, 예. 아, 네. 주가가 좀잘안 움직여서 굉장히 좀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저희가 그래서. 자세한 전망 전문가님께 문의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KTNG가 좀 많이 안 움직여서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뭐, 대형주가 많이 움직이면 좀 이상하죠? 네, 일단, 좀 그렇고, 일단 그,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긴 하더라도 추세 자체는 좀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조금 더 보유해보시고 일단 현재 자리에서도 일부 저평가다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뭐 다소 좀 지루한 모습이 현재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조금 더 보유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재무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난해 이제 그 5조 3천억이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이 이제 5조 5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 크게 오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제 추세 자체가 일단 이렇게 우상향 추세로 진행되고 있고 단순하게 이제 그내 종목이 지루한 것보다 항상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도 무시를 못하니까요. 시장이 지금 코스피 자체도 계속 두 달간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죠. 이제 내수주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옆으로 동사도 역시로 옆으로 이제 크게 이제 변동성 안 보이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재무제표만 본다 하면은 현재 자리에서 저평가라고 볼수 있고요. 저평가이면서 이제 그 대략적으로 볼수 있는 가격대죠. 그러니까 저평가의 적정 주가는 약 10만 원 정도 구간은 나오긴 합니다만 보통 이제 그 증권사 리포트에서 뭐 10만 원 간다, 뭐 12만 원 간다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죠. 항상 기술적 분석에 따라서 현재 저평가 하더라도 요런 자리까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강한 저항이 지금 3고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3고점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재차 한번 네 번째 도달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강하게 슈팅 나오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일단 목표가를 8만 8천 원으로 일단 잡고 있고요. 잡아드리고요. 근데 현재, 원래 이제 적정 주가는 10만 원이라는 거, 그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 근래 들어서 이제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외인들이죠, 외인들. 연기금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받아주면서 일단 하반기 경진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인들이 팔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이 좀 더딘 흐름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여전히 추세 전환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비중이 이제 크지 않으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니까 요 자리죠. 일전에 이제 한번 저점 찍었던 자리 손절가를 그래서 매수가 부근이네요. 딱 매수가. 매수가 이탈했을 때 정리하시고 교체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KTNG의 경우에는요, 좀잘안 움직이는 종목,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 8만 8천 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꼭 성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요,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 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파나진. 파나진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6,330원에 30%요. 아, 매수가 6,330원, 비중 30% 들고 계시고요. 예. 네, 오늘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게 네, 어떤가요?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서 전망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저희가 자세한 전망 문의해 드려 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파나진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그이 제약 의료 뭐 이런 것들이 네. 보통 이제 재무는 안 봐도 이제 뻔한 거고요. 일단 현재 자리에서 일단 수급들 기관 수급들 일부는 좀 두르곤 있는데 네. 일단 잡으신 가격대가 일단 너무 조금 살짝 높은 가격은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들에 연관된 기업들은 이제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 근래 들어서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물론 다 코로나로 엮여 있기도 했었지만, 요런 거,
현재 자리에서 판화진 같은 경우 이 자리에서 대량 수급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급감하면서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 자리에서 이제 수급이 빠져나갔느냐 안 빠져나갔느냐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항상. 그렇게 봤을 때 크게 빠져나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대량 수급이 이제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보면 상한가 부근에서 견조하게 좀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관에서 뭐 투신에서 일부 좀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지루한 모습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일단 혹시라도 이제 매수하실 때 이렇게 상한가에서 이렇게 고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는 되도록이면 뭐 물론 이제 주식격언에 뭐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라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좀 매수 안 하시는 게 낫고, 오히려 이제 눌림목 상한가 한번 오고 거래량 급감할 때 눌림목 이런 자리에서 잡는 게 훨씬 나으세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빠졌을 때죠.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런 자리는 조금은 다소 아리송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재무제표도 잠깐 봐드리면 매출액은 크지는 않죠. 근데 다만 이제 영업이익은 좀 크기도 하고. 그래서 재무제표 상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도 뭐 6%대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근데 파이프라인이죠. 그러니까 동사가 갖고 있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상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씀드리는데 현재 자리에서 보시면 이제 그 저항 받았던 자리가 이 자리죠. 이렇게 보시면 강한 저항들, 그렇죠? 여기도 계속 저항 받았고 여기도 저항 받았고. 근데 이번에는 한번 좀 다소 좀 대량 수급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또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대량 수급이 남아 있다고 하면 목표가를 여기 저항받았던 자리죠. 여기 보시는 자리. 그래서 목표가 7,500원 일단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예요. 이게 보시면은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 5%까지 쭉쭉 빠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4%, 뭐 고점 뭐 7% 막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근래 들어서 이제 그 거래량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중간 호가 자체도 좀 얇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해서 요 자리로 해서 손절가를 5,9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네, 5,9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판화지는 대량 수급이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긍정적인 의견 주신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이렇게 전화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 온 것들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0785번님은 와이판 문의를 주셨어요. 현재 시점 손절해야 될지 문의를 주셨고요. 3007번님은 한국전자금융 40% 좀 많이 들고 계시다고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0291번님은 우리산업 대응 전략 궁금하시고, 또 9564번님은 오뚜기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신데 답답해서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펩트론 문의 주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많은 좀 섹터 군으로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같이 좀 답답한 시장에서 더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로의 커피, 응원의 커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많은 참여해보시길 바랄게요. 또 여기에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도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그럼 바로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 주신 분은요. 0159번님이시고요. 청담 러닝 매수가는 32,400원, 비중 100%입니다.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 사실 오늘 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수익 중이세요. 실적 성장 기대감이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고, 그리고 일봉을 보고 제가 놀란 게 굉장히 쭉쭉쭉쭉 올랐더라고요. 원래 이제 증권사 리포트 나오면 팔아야 네. 되는데, 아니 뭐 증권사 리포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으면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며칠 있다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수정이 돼서 일단 그 진짜 그 실적을 기반한 목표가 이런 게 좀 나오긴 합니다만 또 현재 자리에서 보면은 이제 뭐 약수익 중이시긴 한데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직전 고점이 이제 쌍봉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뭐 교육 콘텐츠니까요. 뭐 교육 콘텐츠 뭐 비대면 관련으로도 비대면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뭐 지난해에도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근래 들어서 보면은 이제 그 연기금들이 지속적으로 순매수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외인들도 여전히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월봉상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월봉상에서는 매물대가 현재 보이지는 않죠. 이렇게 장기간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넓게 보면은 이런 자리들입니다. 뭐 10년 전, 20년 전 매물대가 극이 매물대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은 주식은 항상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자리가 매물대로 항상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조금은 더 외인이나 그다음에 연기금이 순매수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단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 자리로 해서 34,700원 일단 말씀드리고 절반 정도 비중 자체가 너무 강하시니까 절반이라도 입점을 꼭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목표가로 이 자리죠. 좌측에 보시는 이 고점 자리 4만 원으로 말씀드리고 꼭 비중 줄이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로 해서 직전 저점 바로 저가 부근이죠. 손절가는 3만 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담 러닝은 목표가 4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꼭 비중은 줄이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꼭 수익 더 극대화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문자 상담 이어서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 주신 분은 0800번님, 셀바스 AI 매수가 4,763원, 비중 50%를 들고 계신데 앞으로 목표가 손절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 AI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좀 딱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네. 그냥 로봇이죠. 로봇 지능형 로봇인데 네. 그냥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크게 이렇게 이슈를 받지를 못해서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현재 자리에서는 외인들이죠. 외인들의 일부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이제 잡으신 가격대가 4,700원이시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이제 주가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뭐 이 자리가 여기서 현재에서 빠진 자리에서 보면은 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 이런 거 로봇 관련해서 이제 막 다 이제 그 공장도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이런 그 이슈가 나오면은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긴 한데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면 여기서 매수하셨어도 약간은 추격이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대부분 추격하시는 매매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는 건 좋긴 합니다만, 이 대응을 못 하시면 이렇게 훅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항상 대응을 하셔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자리에서 보시면은 지지라인에 근접을 했고요, 일단. 이 자리죠. 요 자리 지지량이 근접했고 대량 수급 일부 좀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나올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목표가 자체가 이런 자리 그 지지받았던 자리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는 매수가를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죠. 강한 지지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어찌됐건 시장 영향이 됐건 일단 동사에 뭐 수급이 꼬여서 좀 하락을 했건 간에 리스크 관리는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요 60선 부근이죠. 손절가 3,9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AI의 경우에는요. 기술적 반등 기대감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목표가 매수가 대응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문자 상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자 좀 더 온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783번님 수고 많으십니다. 꼭 부탁드려요. 강조를 해주시면서 서린바이오 대응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6771번님은 현대상선 역시나 너무 많이 고민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9158번님은 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김승준 전문가님을 힘차게 응원한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좀 역시 커피를 드시고 싶은 게 목적이신 것 같은데 커피 저희가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꼭 기획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네,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저희 이렇게 방금 문자 주신 9158번님처럼 재밌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또 커피 확률 올라가니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커피 많이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다면요.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요, A 플러스 SL이요. 8,850원에 네. 10% 갖고 있거든요. 아, 네, A 플러스 SL 매수가 8,850원 비중 10% 맞으실까요? 네네. 목표가를 어디로 하면 될까 하고요.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자세한 전망 전문가님께 네. 문의 드려볼게요. 예, 예. 네. A 플러스 S 오늘 한 2.28% 정도 올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현재 자리에서 지금 종목명을 A 플러스죠? A 플러스 S. 예. 네네. 그러니까 좀 뭐 종목이 아 예 종목을 제가 늦게 찾아서 일단 뭐 현재 자리에서 8,850원이시잖아요. 그냥 추세 자체도 나쁘진 않아요. 아,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차트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이 이제 대량 음봉이 한번 터지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뭐 이 우회상장이 됐겠죠. 그러니까 상장이 된 이후에 추세 자체가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추세도 이렇게 보시면 장기적인 추세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일명 뭐 흔히 이제 책 같은 거 보면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하단 추세선, 하단에서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봐야 될 텐데, 재무제표에서 보시더라도 일단은 이제 그 꾸준하게 상승, 뭐 크게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성장성은 좀 있고,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재무제표 중에 제일 잘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보율이하고, 그러니까 부채 비율 100%, 110% 정도 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150% 미만으로 일단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근래 들어서 이제 보험 쪽에서 좀 매도의 모습 나오면서 아마 이제 상승 탄력이 좀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좀 그 추세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이렇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매도 시점이에요. 매수하는 건 누구나 쉽게 매수하실 수 있는데. 수익이 나서 매도를 못 하셔서 다시 이제 그 마이너스 들어가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단 요 자리, 그러니까 요런 자리들이 굉장히 좀 그 매물대 강한 자리예요. 이거 좀 주봉상으로 보셔서 보시면 이제 쌍봉이지만은 일봉상에서는 굉장히 좀 두꺼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항상 이제 그 요 저항대로 이제 설정해서 목표가는 1,500원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1,500원이 이제 요 고점 부분이죠. 고점보다 조금 하단이 되겠죠. 그래서 목표가 1,500원 좀 하단으로 이탈했을 때 요런 자리 지지 라인 대를 이탈하면 그 다음에 또 하단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7,900원대까지. 그래서 요 자리로 해서 손절가를 뭐 8,4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A 플러스 SS의 경우에는요, 목표가 1,5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요, 전화 상담 이어지도록 할 텐데요, 다음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아,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예, 이수페타시스고요. 네, 이수페타시스요. 예, 예. 네, 매수가 예. 비중은요? 네, 4,500원에 80%예요. 4,500원에 비중 80% 들고 계시고요. 네,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제 1분기 그 영업 그 이익이 이제 저기 마이너스 이제 27억 났는데요. 네, 네. 앞으로 이제 그 뭐 턴어라운드가 이제 예, 있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고 해서 아, 네. 저희가 네, 네. 자세한 네. 전망을 전문가님께 문의 드려 볼까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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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까요? 일단 뭐 이제 5G 섹터이면서 뭐 이제 FCB죠. 인쇄 회로기판 관련주이기도 한데 물론 이제 그 성장성이야 있겠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분석도 무시를 하면 안 되거든요, 항상. 근데 현재 자리에서 보시면은 이제 매수가 4,500원이시고 4,500원이면 좀 굉장히 좀 시간 오랜 시간 좀 들고 계셨는데 보시면은 요런 겁니다. 이렇게 내가 매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아마 하시자 그러니까 수익 나셨다가 오히려 되려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셨을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항상 볼 때 홀딩을 하고 가시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5G 섹터 그러니까 이 종목만 보는 게 아니고
또는 인쇄 회로 기판. 인쇄 회로 기판은 가는데 20페타시스는 안 간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얘가 5G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5G 섹터를 봤을 때 근래 들어서 보면 5G 섹터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거의 움직임이 둔하고 그냥 횡보성 흐름만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기관에서 투자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5G 섹터들이 아무래도 좀 약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일단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영업이익이 지난해 이제 20억 정도 그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5G 섹터나 5G나 인쇄 회로 기판이나 아직까지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요. 일단 보인을 하시되 이번에 만약에 이제 상승, 지금 기술적 반등 분명히 나올 예상 구간이기도 하고요. 반등 나올 때 일단은 요 자리죠. 직전 고점 부근 강한 저항이에요. 현재 자리 이런 자리들이 여기도 보시면. 그래서 이번에는 반등이 한번 나온다고 하면은 비중이 너무 강하시니까 여기에서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직전 고점까지도 좀 한번 노려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1차 목표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직전 고점 부근이죠. 4,130원에서 비중 일부를 좀 줄이시고 2차 목표가로 5,300원 일단 말씀드리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듭니다. 비중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뭐 비중이 10% 20%면 정리하고 빨리 이제 종목 체인지도 될 수 있는데, 비중이 이제 뭐 50% 이상 넘어가면 빠질 때 하락했을 때 견디기가 좀 쉽지 않으시죠. 손절도 좀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자리 지지받았던 자리들이죠. 이렇게 여긴 저항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저항받았고, 하락했을 때는 그래서 저 자리가 이제 다시 지지라인으로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지지라인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 3,35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 페타시스의 경우에는요, 비중 축소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 온 것들 좀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834번님, 김승준님 안녕하세요. IA 지금 손실이 너무 크다고 하시면서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2184번님의 SK바이오팜 비중 진짜 많이 들고 계신데 손절해야 될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비중이 많이 들고 계시다 보면 더 고민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8225번님은 삼형 SNC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서림바이오, 현대상선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커피 이벤트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네, 저희는요, 그러면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신 분은요, 게임주 문의를 주신 분이세요. 웹젠을 문의를 주셨고요. 5730번님, 매수가 47,000원, 비중 9%인데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대로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좀 횡보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쵸, 뭐, 지난해, 이제, 그, 언택트 관련해서, 네. 게임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죠. 몰라서. 네. 그리고 이제 웹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뭐, 근래, 저,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일단, 그, 전민기적2, 이제 게임이죠. 그래서 뭐, 중국에서 모바일 게임이죠. 뭐 흥행 소식이 좀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강하게 좀 상승 모습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 위에 보면은 이제 그 아마 리포트가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을 거예요. 6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이런 고점에서 희한하겠고 그 증권사 리포트 나오죠.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 항상 주가는 크게 상승을 못한다라는 거 일단 뭐 참고적으로만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래 들어서 이제 그 일단 뭐 뉴스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시진핑 주석 뭐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대화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항령 해제 뭐 이슈도 있고 해서 근래 들어서 보면은 이제 뭐 엔터주나 그다음에 이제 여행 관련주들도 일부씩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웹잼 역시 일단 현재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고 나쁘진 않습니다. 다 다만 이제 요런 자리들 그러니까 반등 나올 때는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동사 같은 경우 좀 중기적인 관점이겠죠.
요 자리까지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목표가를 매수가로 좀 잡으시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직전 저점 부근이죠. 3만 50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웹제는요 목표가 매수가 대응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이 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그 코너죠. 공략주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드렸던 대한전선이 오늘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22%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가 달성은 물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기세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이 되시고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국내 모피 1위 업체 진도. 네, 오늘의 공략주는 진도입니다. 근데 이 날이 정말 더운데 모피를 들고 오셨어요. 네, 뭐 네. 요즘 주식시장이 추워가지고 좀 따뜻해지시라고 모피 관련주입니다. 아, 네. 네, 모피와 네. 함께. 네. 일단 뭐 진도 일단 뭐 수급이죠. 저야 뭐 이제 기본적으로 수급 종목을 이제 세력 수급이 있어야지만 좀 제가 공략주 좀 가져오죠. 그러니까 공략을 해드리고 나서도 물론 이제 하락하는 종목도 없는 게 절대 아니죠. 근데 하락을 했을 때 대량 수급이 좀 받쳐줘야지만 나중에라도 좀 보유하고 있다가 매수가까지라도 또 그 이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수급이 강하게 현재 들어와 있는 세력 수급이 있어서 보유를 가져왔고요. 현재 자리에서 보면은 이제 진도 같은 경우에 그 일단 한번 상승 이후에 이런 자리죠. 한번 상승 이후에 무난하게 지금 현재 자리 자리 잡고 있고 좀 가외로 일단 뭐 추세 전환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 진도는 정치 테마입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반등 나올 자리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로 가져왔고 눈에 그냥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이런 수급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런 대량 수급이 다 빠져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일단 강하게 반등 나올 거로 예상해서 가져왔고 금일 종가가 이제 5,500원인데 뭐 내일 시가 기준이죠. 뭐 한 2% 이하로도 충분히 매매 가능하니까 이제 그 기준에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입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 이제 지지받았던 자리들이죠. 항상 그러니까 지지받았던 자리들이 상승할 때는 저항으로 바뀌니까 그 자리를 해서 목표가 6,050원 그다음에 하단이죠. 지지받았던 자리 이탈하면 항상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니까 손절가 4,9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훈풍을 몰고 올 진도 오늘의 공략주였고요. 수급과 정치 테마주 같이 묶여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요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 늦지 않았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계속해서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문자 온 것들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157번님, 1834번님, 2184번님, 8225번님, 1783번님 정말 많은 분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5월 한정 커피 쿠폰 이벤트 당첨자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당첨자 나왔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꼭 뒷번호 확인 부탁드리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출렁했던 시장이었지만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기에 저희가 많은 고민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도 오후 4시에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